하다가 제 회사에 전 남자친구가 어? 자자자자자 뭐야? 아,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네. 아, 전남친. 고등학교 때 만났던 선배. 아, 전남친 거기서 일해? 같이 일해? 네, 들어 입사를 한 거예요. 입사를 거기 또 마침 했어? 근데 옛날에 사귀었고 하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자, 반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저녁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 아닌데 제가 이제 자주 싸우니까 싸울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었죠. 그 X 예전에 전전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했고. 네. 뭐라고? 그냥 아 이러는데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제 편 들어주고 막 그러니까 약간 의지가 됐었던 거죠. 가까이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는 다시 만나고 싶은데 누가? 이제 고등학교 사귀었던 그 남자친구가 네. 갑자기 다시 만나고 싶다 그래? 남자친구 있는데 네, 그런데 그 얘기도 했어요. 그래서 너가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죠. 그래서 막 비교도 되고 막 그러면서 얘랑 사귀었을 때 이렇게 많이 싸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런 옷차림 가지고 뭘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신경 안 써? 신경 어떻게 안 써? 아니 남친이 있는 줄 알고 고백을 한 거잖아. 그거는 진짜 씨. 아유, 네. 그것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? 어떻게 됐어요? 그 다음에 스토리가? 그래서 네. 그래서 헤어졌어? 네. 어? 아, 가만있어 봐. 아니, 그래서 헤어졌다고? 네. 아, 안 돼. 아. 그리고 다시 만난 거야? 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그럼 사귄 거네요? 네. 사귀었어? 야! 아, 나 못 됐다고! 아, 나 바로 사귄지 몰랐지. 바로 사귀면 어떡해. 어떡해, 잠깐만. 그럼 이 사람이 환승했네. 이게 환승이야? 환승이죠.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리를 하고 바로 갈아타는 게 진짜 버스카드처럼 그냥 내리고 바로 타는 맞아. 게 그럼 이건 환승인 거예요.